안녕하세요. 공지입니다. 자, 지금 제 몸뚱아리에 걸려있는 이 아이. 이 아이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모른다고요? 오늘은 바로 맥에서 저에게 또다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빨간 책인데요. 빨갛고 야한 이 책을 오늘 다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의 정석. 자, 그리고 이 아이를 뜯어보기 전에 제가 조그만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먼저 오픈을 해서 이 안에 무슨 립스틱이 있는지 알아버렸기 때문에 저한테 넘치는 이 안에 있는 립스틱 중에 하나를 꽁무니들한테 크리스마스 시즌이겠다 우리 선물로 쏴드릴 거고요. 요 립스틱 영상 속에서 어떤 립스틱인지도 확인해보시고 이벤트를 통해 이걸 선물로 받아가도록 하십시오. 이벤트 당첨되시는 방법, 제가 바른 립스틱의 색깔이 무엇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이 뒤에 나오는 영상 속 모든 립스틱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 엄청난 힌트가 되었죠? 그러면 아래 더보기 창을 클릭해서 폼에 있는 질문, 이 립스틱이 무엇인가요? 제가 연락을 해서 립스틱 중에 한 가지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죠? 빨강이 제품들을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바로 직전에 나왔던 홀리데이 컬렉션 중에 스노우볼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같이 색깔을 비교해보면서 아무튼 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라. 무슨 동화책 읽어주는 느낌 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책이야! 여기 책꽂이에 그냥 꽂혀도 아무런 손색이 없을 만한 빨간 책이야. 정신 차려요. 이렇게 빨간색 페이지들이 정신 차려요. 네, 맥의 레드 이야기였어요.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자, 기름종이를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우리 맥 제품들이 우리 이 아이들을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어머나! 얘가 뭐야? 끝까지 남겨져 있는 이 아이는 디바라는 아이입니다. 저희 집에 두 개나 있는 아이이죠. 세 가지의 디바를 얻을 수 있게 되었군요. 핑크색, 파란색깔 아이를 살 때 받았던 각각의 립스틱당 각각의 사은품으로 한정판으로 받았던 디바 제품인데 아, 여기에도 디바 아이가 이렇게 등장하고 말았네요. 나눔합니다. 귀하게 가져가실 분 연락주세요. 010-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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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지가 지금 위에 있죠, 밑줄에. 그리고 밑에는 액상처럼 보이는 색깔 두 개가 들어있고요. 오른쪽 아래에는 립밤처럼 생긴 케이스에 아이가 두 가지 들어있습니다. 맞아, 이거 쇼핑백 선물 온 거였는데요? 거울이에요? 자, 첫 번째 브레이브 레드라는 아이인데요. 어쨌든 얘는 겉모습만 봐도 굉장히 촉촉한 아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손목 발색에도 이렇게 촉촉한 느낌이 확실하게 느껴지죠? 얘를 입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라, 나를 잡아라. 나를 제발 잡아주라. 나를 제발 잡아주길 바란다. 나의 입술을 확실하게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엄마가 밥값이 기다고 빼는 시돌라 발라미 에자메리카노. 어때요, 꼬부니들? 나의 레드립. 이 옐로우 레드라는데, 옐로우에는 사실 동의할 수 없지만 따뜻한 톤인 건 확실히 느껴지긴 하죠. 젤리 20% 정도의 광택감. 자, 다음 아이는 레드락입니다. 빨간색 돌. 얘는 맑고 깨끗한 레드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정말 약간 밝은 느낌이 들죠? 아까의 브레이브 레드랑은 다르게 얘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아까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밝은 게 어울리는 것인가? 맑아서? 나같이? 다음 아이는 레이디버그입니다. 얘는 이게 뭐야 이거?
보이십니까? 꽁무니들? 몸통에 물기가 엄청 송골송골 맺혀있어요. 이거 얘가 불량품인 건 아니겠죠? 토마토가 연상이 되는 레드라는데 진짜 묽게 올라오고요. 진짜 토마토 케찹을 짰는데 물이랑 9:1로 섞은 것 같은 발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술엔 어떨지? 어? 뭐야 이거? 내 스타일이야. 시상해. 어머. 색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머. 묽다 보니까 내 입술 색깔이랑 같이 약간 융합돼서 더 그라데이션이 겁나 예쁘게 잘 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도 촉촉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말도 안 되게 촉촉합니다. 보세요. 딱 봐도 아까랑 촉촉함의 정도 차이가 확실히 보입니까? 지금 딱 요 정도. 근데 데일리로 이렇게 진하게 안 바르고 그냥 아까 그라데이션처럼 뚱뚱뚱 하고 하고 돌아다니면 진짜 최고 인생 립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평상시에 잘 바르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빨간색 립스틱이었어요. 다음! 자, 이제 이 아이는 디바라는 아이인데요. 아까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저는 디바가 이것까지 3개나 있죠. 보시면은 버건디색이죠. 매트한 쪽이 속합니다. 레드락! 레드락이랑 비슷한 정도의 제형인 것 같아요. 디바! 오늘은 모르는 사람 많겠지? 좋습니다. 플립으로 볼까요? 플립으로? 립스틱은 뭐다? 먹는 거다. 어떻습니까? 뒤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조금은 악랄하게 바뀌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다음 색깔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얘는 이름이 Dance With Me 입니다. 딥 크랜베리 레드 색깔이라고 하는데요. 크랜베리의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요새 좋아하는 맥의 리퀴드 립스틱이 얘거든요. 얘가 그 스노우볼 시리즈에 나왔던 Joy to Enjoy라는 컬러인데 얘는 블루 펄이라든지 펄들이 자글자글하게 들어가 있는 아이고 되게 젤링젤링한 텍스처라서 제가 좋아하는데 얘는 어떨지? 대박. 그냥 살짝 댕는데 빡 하고 얹어졌어. 약간 오일 느낌이 확 들어요. 어머, 파래. 여기 제가 뭐가 났으니까 그거는 이해해주세요. 얘도 예쁘다. 어머, 얘. 푸른기가 확실히 들죠. And next! 얘를 플립으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요! 이 정도 어둡기가 저한테 되게 안 받는 색깔이라고 약간 느껴지는 중입니다. 저머? 어머? 저 지금 이면으로 지금 입술 찍을게요. 안무 넣어요. 레트로 매트 리퀴드 립 컬러. 매트한 피니쉬감으로 시크한 매력을 어필할 수가 있다. 뭐냐 얘? 대박인데? They're so grand! 강렬한 블루빛 레드라고 합니다. 얘가 블루빛이래요. 발색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손목 발색을 보시면은 오, 블루빛. 입술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그라데이션. 누르지도 않았어. 스쳤어. 왜 난 입술이 엄청 짝짝이 같지 웃어도? 이런 느낌이고요. 이제 여기다 풀립처럼 한번 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풀립하는 거 나 어려워요. 어떠신지? 이 정도 빨강도 받아들이실 만한지?
분명히 강렬한 블루빛 레드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근데 블루빛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제 두 가지 남았네요. 아, 파이어로스티드입니다. 이름이 딱 봐도 뭔가 구워진 것 같은 그런 이름이죠. 근데 설명을 보니까 벽돌빛 레드라고 합니다. 내용물을 보시다시피 이 굉장히 벽돌집 색깔이랑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과연 입술에는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딱 봐도 각이 나오죠? 저한테 어울리지 않을 색깔입니다. 근데 또 이 색깔이 취향이신 분들은 어 왜요? 잘 어울리세요 할 수도 있을 법한 아닌가. 근데 지금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애매하거든요. 애매해요. 블리카고싱? 네. 립스틱은 뭐다? 먹는 거다. 완성. 자, 요런 컬러, 요런 플립. 이번에도 한층 어두운 크리스마스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제품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멀링 스파이시스. 비비드한 쿨톤 레드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푸른빛이 엄청나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핑크인데 거의? 이야. This is so disaster. 이거 멀리서 보니까 훨씬 더 약간 팝하고 그러네. 이건 그냥 무슨 더 페이스샵에서 볼 수 있는 엄청나게 쨍한 그 핑크 계열의 아이 딱 그 정도로 보이네요. 엄청 파래. 개파래. 이게 지금 이 통 색깔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거는 지금 통만 보면 되게 따뜻한 빨강 같아 보이잖아요. 완전히 아니죠. 이 몸통 색깔만 봤을 때도 그렇게 쿨해 보이지 않는데 이게 딱 살로 얹어지면은 겁나 파란 아이였다는 것이 이렇게 여실하게 드러나는 아이입니다. 이 색깔이 보이십니까? 저는 지금 조금 신납니다. 립스틱이 마지막 색깔이 끝나서 너무 행복하군요. 아... 쟤네랑 비교하기로 했었지? 풀로 발랐을 때는 또 느낌이 약간 색달라요. 비비드함은 그대로인데 이거는 진짜로 그냥 레드라기보다는 핫핑크에 거의 가까운 컬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말했던 스노우볼 시리즈 아이들을 살짝씩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아이들부터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디바! 기억하시나요? 이 컬러. 이 컬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아이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엘르벨르. 오? 굉장히 비슷한 몸통 색깔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볼게요. 얘는 어떨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엘르벨르의 제형 자체가 조금 더 촉촉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비슷하죠? 이렇게 숙이면 더 비슷하다? 자, 조이 투 인조이. 얘는 펄이 자글자글하게 들어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립스틱이랑도 비슷한 색깔을 찾기가 힘들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얘부터 한번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런 컬러였습니다. 광택감 개쩌는 레드립이었는데요. 이 지금 조이 투 인조이가 가장 위에 컬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약간의 푸른빛을 그래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 바른 저희 지금 이 입술 멀링 스파이시스 컬러랑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Feel So Grand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믹싱된 컬러가 이 조이 투 인조이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루즈 앤 스노우라는 아이인데요. 얘는 열어보면 오! 얘는 약간 딱 봐도 약간 맑은 레드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얘랑 똑같은데? 거의? 뭐가 뭔지 구분이 가십니까? 찾아보십시오. 위에가 멀링 스파이시스. 밑에가 루즈 앤 스노우. 우리 스노우볼 시리즈에 나왔던 립스틱 색깔 대표적인 아이들과 레드의 정석 2. 립스틱 백과사전을 함께 구경을 해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양한 의견을 위해 댓글도 달아주시면 열심히 참고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꽃무늬들 즐거운 삶을 사세요! 안녕! 봄바람 바바바바.